여러분들의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내가 태어난 순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부모님이 열심히 기록해둔 덕분에 내 생일이 언제인지 어릴 때는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탄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아니, 더 넓게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우주조차도 탄생의 순간이 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우주가 처음 탄생했을 때를 누구도 기록하지 못했는데 인류는 어떻게 우주의 탄생을 알아낸 걸까요? 빛을 분광기나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파장에 따라 다른 색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파장이 짧으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파장이 길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소리의 파장이 짧으면 높은 음으로 들리고 소리의 파장이 길면 낮은 음으로 들립니다. 도로를 달리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는 우리에게 가까워지면 높은 음으로 들리고 멀어지면 낮은 음으로 들립니다. 가까워질 때는 파장이 짧아졌다가 멀어지면서 파장이 길어진다는 뜻이죠. 이것을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소리뿐만 아니라 빛도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물체가 빛을 방출하며 우리에게 가까워지면 빛의 파장이 짧아져 파란색으로 보일 것이고 우리에게 멀어지면 빛의 파장이 길어져 빨간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지구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 개의 별이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것처럼 이들 역시 각자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죠. 어떤 별은 우리에게 가까워질 것이니 파란색으로 보일 것이고 어떤 별은 우리에게 멀어질 것이니 빨간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으니 방출하는 빛 역시 제각각일 것입니다. 1929년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연구하다 모든 별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적색 변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즉 이것은 우주에 있는 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죠. 밀가루 반죽에 건포도를 넣은 뒤 오븐에 돌리면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서 건포도들 간의 간격이 멀어지게 됩니다. 허블이 하늘을 관찰했을 때 별이 적색 변이 현상을 보였던 것은 우주가 부풀어 오르면서 별들 간의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과학자들은 우주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주는 점점 팽창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허블은 여기서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가 점점 팽창하는 것이라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본다면 우주는 점점 압축될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었죠. 과거의 우주는 별들의 간격이 지금보다 더 좁았을 것이고 시간을 계속 돌려 더 이상 돌릴 수 없을 상태가 되면 우주는 아주 작은 하나의 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48년 미국의 물리학자 조지 가모프는 허블의 이런 연구를 이용해 초기 우주는 밀도와 온도가 아주 높은 상태였지만 알 수 없는 대폭발 이후 우주가 급격히 팽창해 밀도가 낮아지면서 온도 역시 낮아져 지금의 상태가 되었다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가모프는 대폭발 이후 방출됐던 엄청난 양의 열과 복사선이 우주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주가 탄생하고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긴 했지만 이 정도로 팽창시킬 만한 열이었다면 아직까지 흔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흔적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주 배경 복사만 찾아낸다면 우주는 아주 작은 점에서 대폭발로 시작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4년 미국 벨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천문학자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은 안테나를 통해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신호를 받을 때 잡음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안테나에 쌓인 비둘기똥이 원인일 거라 생각했지만 아무리 청소를 해도 잡음은 계속 섞여 있었고 참 이상하게 방향을 바꿔도 날씨가 변해도 언제나 같은 잡음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그 주변에 일정한 에너지가 고르게 퍼져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물리학자들이 찾던 우주 배경 복사였던 것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으로 아주 먼 옛날 우주는 하나의 점이었고 대폭발과 함께 탄생했다는 빅뱅 이론이 정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최 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편에서는 이런 빅뱅 이론과 다중우주를 네 가지 모델로 분류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빅뱅 이후 아주 급속도로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팽창했습니다.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이후 우주의 팽창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언젠가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우주, 다중우주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대넘야 제로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중우주 모델 중 첫 번째입니다. 이외에도 책에서는 거품 우주라고도 불리는 두 번째 모델, 양자 역학과 슈뢰딩거의 고양이에서 파생되는 세 번째 모델, 수학적 우주가설을 주장한 맥스 테그마그의 네 번째 모델, 그리고 평행우주까지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탄생은
누군가가 기록해뒀기 때문에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우주의 탄생은 누군가가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우주 스스로가 우주 곳곳에 기록을 남겨둔 덕분에 여기까지 알아낼 수 있었죠. 시대넘냐 제로편에서는 우주의 탄생부터 나라는 존재가 있기까지의 과정을 인문학적 관점으로 쉽게 풀어냅니다. 빅뱅 이론부터 인류의 탄생, 종교, 철학 등 여러가지 기초지식을 쌓는 데 중점을 두고 있죠. 우주를 이해하고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초지식을 쌓는 것은 나를 알고 나라는 섬 바깥세계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만들어줄 것입니다.